위기의 순간 준비된 이들의 저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정해져가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이 소요사태를 제압하기 위해 폴란드가 초강수를 내렸는데요. 지난 주말 새벽 폴란드 수도 인근에서 K2 전차를 필두로 한 폴란드 기갑 차량 수백 대가 어딘가를 향해 기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벨라루스의 초비상이 떨어졌습니다. 폴란드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결국 벨라루스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바그너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괴뢰국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왔던 벨라루스가 바그너 그룹까지 합류하게 되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군사적 도발을 일삼으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을 포함한 벨라루스 군이 국경지대에서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난민을 일부러 폴란드 국경으로 밀어넣으며 난민으로 위장한 특수부대원들을 침투시키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등 폴란드 국경의 긴장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폴란드 국경수비대에서 병력 지원을 요청했고 폴란드 국방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벨라루스와의 국경에는 약 1만 명의 병력이 배치될 것입니다. 지난 8월 10일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병력 1만여 명을 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자국 공영 라이도 방송에서 군인 1만 명이 벨라루스와의 접경지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우리는 침략자가 감히 폴란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쫓아버리기 위해 벨라루스 국경 가까이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0년 동안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국경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군을 국경에 배치하는 것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일촉즉발의 상황임을 의미하죠. 폴란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나토 회원국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나토 회원국인 우크라이나와 달리 폴란드는 엄연한 나토 회원국이기에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의 교전이 벌어질 경우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3일 새벽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인근에서 K2, K9, 크랩, M1, 레오파르트2, 보루숲 등 폴란드 육군의 기갑 차량 수백 대가 대열을 이루어 이동하는 영상이 포착되어 큰 소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K2 14대, K9 15문 등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 무기 대부분이 동원되고 있었죠. 지금이라도 당장 국경선을 넘어 진격할 것처럼 기동하는 기갑 부대의 모습에 폴란드 시민들까지 전쟁이 벌어진 건지 웅성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동은 다름 아닌 오는 8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한 행사를 위한 리허설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게 있어선 광복절인 이날은 폴란드에서는 국군의 날로 높아지는 전쟁 위협에 맞서 폴란드 군의 힘을 과시하고 새로 도입한 무기들, 특히 한국 무기들을 과시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수백 대의 기갑 차량과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 무기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그리고 이번 퍼레이드에서 최초로 공개될 예정인 폴란드판 천무 호마르케이까지 퍼레이드의 주역으로 폴란드 시민들 앞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새벽에 이루어진 퍼레이드는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들이 행진하는 모습으로 현대화를 마친 폴란드군의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폴란드가 유럽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강군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벨라루스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하려 한다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보다 훨씬 큰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폴란드가 보여주고 있는 강경한 태도에 결국 바그너 그룹도 백기를 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미국 전쟁 연구소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벨라루스에 주둔하며 폴란드에 대한 도발에 앞장섰던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8일부터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서 철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로서는 한숨을 더는 소식이었는데요. 아무리 전장에서 악명 높았던 바그너 그룹이 합류했다곤 하지만 벨라루스와 바그너 그룹의 전력만으로는 전선을 확장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엔 폴란드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현대화를 마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한 국가인데요. 전차나 자주포 수십 대 정도를 구매하며 전력을 부분적으로 강화하고 나선 몇몇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폴란드는 아예 한국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전차부터 자주포, 다연장 로켓, 장갑차, 전투기까지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는 수준으로 엄청난 양의 무기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쓸어 담을 기세로 폴란드는 한국 무기라고 하면 덮어놓고 장바구니에 집어넣었는데요. 2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에 한국 방산 기업들은 간만에 제 실력을 발휘해 1년도 되지 않아
계약 목록에 들어있었던 모든 무기들의 초도 물량은 폴란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만들며 무기 납품 신기록을 달성시켰었습니다. 특히 K2, K9 자주포는 이미 올해 물량을 전부 납품하며 폴란드의 새로운 기동 전단을 창설시켰죠. 한국의 놀라운 납품 속도는 유럽에 큰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기존 유럽의 변기창이라고 불렸던 독일이 전차 1대를 납품하는데 5년이나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존 고객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독일을 버린 폴란드는 유럽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부하 슈차크 국방 장관은 폴란드가 앞으로도 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2년 안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35세대 전차 K2 10대와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 700대 하이마스의 두 배에 달하는 화력을 뿜어내는 천무 300여 대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부하 슈차크 장관의 발언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8일 K2 전차가 배치된 바르샤바 기갑 여단에서 부하 슈차크 장관은 8월 15일 바르샤바에서 진행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새롭게 태어난 폴란드 군을 선보일 것이라 예고하며 굳건한 국토 수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8월 15일 오후 2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국군의 날을 맞아 성대한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K2 전차도 퍼레이드에 등장할 예정인데요. 블랙팬서라고 불리는 K2 전차는 한국의 최신형 전차입니다. 주력 전차 중 하나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디젤 엔진을 장착한 K2는 강력한 엔진으로 뛰어난 기동력을 자랑하며 탄약 저장소가 분리되어 있어 비상시에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뛰어난 생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21세기에 설계된 전차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지형에도 완벽한 주행이 가능한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K2 전차는 폴란드의 모든 지형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군 에어쇼에는 한국의 FA-50 전투기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다목적 경전투기들은 폴란드 국기색인 백색과 빨간색으로 꾸며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폴란드 군의 주된 임무는 물론 훈련과 전투 능력 향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경의 보호입니다. 폴란드 국경은 이미 2021년 가을에 하이브리드 형태의 공격을 받았었고 여전히 불법적인 국경 넘기 시도와 같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벨라루스 내에서의 바그너 군의 존재는 실제로 현실적인 위험을 구성합니다.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이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는 실제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 군을 증강하고 있으며 국경 수비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욱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후방 지원 작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치스키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920년 폴란드는 소련의 침략에 저항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소련을 재건하려는 푸틴의 침략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자리에 모인 한국 무기들을 보고 있자니 지금이 폴란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된 순간인 것 같은데요. 유럽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 방산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어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진행하고 있자 프랑스에서 한국과 루마니아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승승장구하는 K9 자주포의 추가 계약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었는데요. 놀랍게도 프랑스의 방해 공작을 루마니아에서 반박하고 나서면서 한국과 루마니아 사이의 끈끈한 방산 협력 관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루마니아가 이례적으로 한국 편을 들며 프랑스의 헛소리를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다뉴브강 인근에서 발생한 폭격으로 수많은 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며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원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기 위해 벌인 폭격이었는데요. 국경 바로 코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폭격은 루마니아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즈마일 항구, 레니 항만 등 루마니아 국경 지대와 가까운 곡물 창고가 타격을 받았기에 루마니아 역시 러시아의 공격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원칙에 따라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가 공격당했다고 판단되면 나토군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을 루마니아는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국경지대에 병력을 보내는 한편 전력 증강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명품 자주포 K9을 구입하는 것이었죠. 루마니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90문 구매를 선언합니다. 동유럽 매체 비세그라드 24가 루마니아 정부가 K9 자주포 90문 구매를 확정지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미 올해 4월 루마니아 국방부가 자주포 도입 사업이 1단계로 자주포 54문을 구매하는 것에 구매 승인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도 수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에는 국회에 구매 요청을 넣은 단계라 실제로 루마니아 국회에서 구매 승인이 나올 것인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었는데요. 당시 2단계에 걸쳐
19억 2,300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5,22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무기 구입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현재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구매 비용으로 그 정도의 금액을 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루마니아는 작년 6월 국방 예산을 GDP의 2%에서 25%로 증액하겠다고 밝히며 국방에 있어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바 있으나 K9 자주포 구매에 큰 돈을 쓰는 것은 한국의 설레발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 설레발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90문 가운데 54문을 먼저 인도받고 나머지 K9 자주포를 차례대로 받기로 최종 확정이 난 것이죠. 이번 결정이 내려진 가장 큰 계기는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해왔고 폴란드가 무기를 사면 루마니아가 그 뒤를 이어 무기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폴란드를 따라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를 구입한 것이죠. 작년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경남 창원을 방문해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과 같은 국산 무기체계 기술력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콜라의 이오넬 치우커 총리도 작년 한국을 찾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의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내년에 국방 분야에 있어 협력을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며 여운을 남겼죠. 이때 많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를 언젠가 구매할 것이라는 예측은 나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구매를 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다뉴브 강을 공격한 러시아군의 행동이 루마니아를 자극해 자주포 구매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90문 구매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 자주포 사업을 전개하면서 전 세계에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이 사업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전을 결정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최대 주문 금액은 41억 레우 한화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번 수주전에 영국 BAE와 독일 등 유수의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국가는 단연 대한민국이었죠. K9 자주포 수출도 성공적으로 달성한 데다 이번 사업에서도 루마니아가 내건 조건이 한국에게 유리하기에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의 수주전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를 시기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였는데요. 프랑스 방산기업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대상자에 속하지도 못하면서 일찌감치 경쟁 선상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프랑스 육군은 해외 원정이 늘어나고 보병을 지원할 화력 지원 자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자주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한 자주포가 세자르 자주포인데요. AMX-13 경전차 차대를 활용한 F-3 자주포의 진화형으로 반자동 장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155L-52 곡사포를 주포로 사용하여 NATO 표준탄을 쓸 수 있는데요. 3명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C-130이나 어사백과 같은 전략 수송기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차륜형 자주포인 만큼 최대 시속 100km로 주행이 가능해 기갑부대는 물론 급속 전개 부대와 함께 이동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트럭과 곡사포의 결합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곡사포이기 직접 화력 지원은 물론 적지 중심 사격, 대포대 사격 등은 물론 해안 방어 임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자주포로 할 수 있습니다. 차츰 성능을 인정받아 해외에서도 수출 실적이 발생했었는데요. 태국은 2006년 세자르 자주포 6문을 도입해 2010년 전량 도입을 완료했으며 캄보디아와 국경지대에 세자르를 배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마이너스 태국 국경지대에 배치된 세자르 자주포는 실전에서 캄보디아가 운용하고 있던 BM-21 다연장포 2문을 박살내며 실전 성능을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에서 세자르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37문의 세자르를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운용되면서 나름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세자르의 명성은 한국의 K9 자주포가 공개되자 달빛 아래 반딧불이처럼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은 물론 산악지대는 물론이고 사막지대, 심지어 극한의 환경에서도 멀쩡하게 작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내구성으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세자르와는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높은 수출량을 자랑했습니다. 프랑스는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심지어 루마니아 입찰에서까지 한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프랑스는 한국 무기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루마니아 입찰권과 관련해 세자르 자주포가 루마니아 차기 자주포 사업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국경 수비를 위해 세자르 4대가 도착한 것을 언급하면서 루마니아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이 아니라 세자르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희망 섞인 프랑스 언론의 기대를 박살내는 기사가 루마니아 언론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잔인하게도 프랑스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세자르가 차기 자주포 사업에 낙점될 수 없다는 보도를 한 것이죠. 루마니아 언론은 세자르 자주포는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루마니아 정부가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프랑스 언론이 언급한 4대의 세자르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배치된 것은 사업 수주 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례적일 정도로 프랑스 언론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프랑스가 꿈꾸는 세자르 자주포 수출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확실한데요. 지독할 정도로 프랑스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는 루마니아 언론의 모습으로 한국이 확실하게 자주포 사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루마니아가 확실하게 한국으로 방향을 튼 것은 폴란드식 무기 수입 모델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육해공 전반적인 무기 시스템 대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폴란드식 조달 모델을 루마니아에서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것이죠. 한정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루마니아 입장에선 비싼 돈을 주고 독일이나 미국의 무기를 구입해 빠르게 전력화하는 것은 불가능인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성능면에서도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데다가 무엇보다 빠르게 전장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수하고 향후 해군과 공군 무기 교체 사업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한국은 꼭 잡아야 할 파트너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프랑스 언론의 보도에 직접 루마니아 언론이 반박하고 나섰었던 것이죠. 실제로 루마니아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산 협력은 K9 자주포만이 아니라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 대공미사일 도입과 공동개발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동유럽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루마니아 현지에 파견, 동유럽 방위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루마니아 마이너스 대한민국의 협력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탄약 생산에 있어서도 루마니아와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 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155 자주포탄을 포함해 전세계적인 탄약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탄약 부족을 사전에 막고 무기 운용에 있어 한국과 미리 손을 잡은 거라고 보는 것이 맞죠. 한국과 굳건한 동맹체제를 유지하려는 루마니아, 프랑스가 겁도 없이 세자르 판매를 위해 이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루마니아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폴란드를 시작으로 점점 확산되는 동유럽 군사 동맹 한국이 무기가 동유럽을 넘어 유럽 전체의 표준이 되는 것이 멀지 않은 가운데 한국 방산에 계속되는 승전보가 반가울 따름인데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 사이 단단한 군사 동맹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K방산의 질주에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무기 수출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로 성능이나 가격 등을 떠올리게 될 텐데 이들 못지않게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 사례입니다. 어떤 무기를 구매하기에 앞서 그 무기가 한 차례 검증을 통과한 바 있다는 설레는 판매량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한국 방산의 효자 상품으로 불리든 K9이나 FA-52 수주전에서 비교적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많은 수출 선례를 쌓아둔 데다가 운용국들이 높은 평가까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첫 번째 수출 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의미도 됩니다. 구매하는 쪽에서도 한 번도 팔린 적 없는 무기를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에 어렵게나마 이 벽을 넘은 또 하나의 한국 무기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호주의 최초 수출을 성공한 보병 전투차 레드백입니다. 비록 호주의 변덕으로 최초 도입 물량으로부터 상당한 수량이 쪼그라들었지만 기간 명가 독일과의 전면전에서 따낸 값진 승리였죠. 그리고 이 수출 사례는 이제 즉각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장갑차 도입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서는 유력한 후보로 레드백을 점치고 있는데 호주 사업의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레드백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 다음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역시 장갑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레드백을 관심있게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선뜻 도장을 찍지는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주 사업 이후로 폴란드는 갑자기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지난 8월 10일 뜬금없이 한국 장갑차를 계약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것도 바로 오늘 8월 14일의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8월 10일 폴란드군이 중보병 전투차를 계약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계약이 예정된 날짜는 국군의 날 퍼레이드 전날인 8월 14일 바로 오늘이죠. 폴란드가 밝힌 도입 목적은 바로 전장에서 전차를 지원하는 것. 따라서 전차만큼은 아니라도 상당한 수준의 방어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요구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폴란드는 K9과 레드백의 차체 DNA에다 자체 포탑 기술력도 약간 섞어서 새로운 장갑차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레드백의 차체가 K9 기반으로 보병 수송이 가능하게 개조한 것이니 사실상 레드백의 차체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선례를 본 적이 있죠. 폴란드가 K9 차체에다 영국제 포탑을 올려 만든 AHS 크라프입니다. 폴란드가 깔끔하게 레드백을 도입하지 않고 길을 돌아가는 이유도 크라프와 비슷합니다. 자주포처럼 장갑차 역시 보르숙이라는 폴란드 자국 내 대안이 되는 기종이 이미 있어서 완제품 수입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생산 기반 보호라는 명분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군비 확장에 미쳐있는 폴란드군이라고 해도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폴란드인들은 한국산 차체에 영국산 포탑을 조립할 뿐인
크라프도 국산 무기로 여기는 성향이 있으니 장갑차 역시 한국산 레드백의 차체에 국산 포탑을 올림으로써 국산이나 마찬가지라는 여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일까요? 한때 K9의 폴란드 수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폴란드 내부에서 크라프를 놔두고 K9을 구매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폴란드가 개발하는 레드백의 파생형이 추후 한국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우려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레드백부터가 포탑은 국산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드백은 한국이 호주 장갑차 사업에 맞춰서 K21 장갑차를 개조해서 만든 기종입니다. 태생부터 일종의 파생형이라는 것이죠. 개조 과정에서 차체에는 K9의 파워팩이 들어갔고 포탑으로는 호주 현지 방산업체의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레드백을 호주 외에 다른 국가로 판매할 때 호주산 포탑을 그대로 달고 있는 편이 오히려 귀찮습니다. 포탑 생산 능력이 있는 국가한테는 차라리 호주산 포탑을 떼고 차체 기술만 수출하는 편이 낫죠. 물론 국산 포탑을 통합해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성능 역시 더 나으면 나았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에는 크라프의 선례를 따라서 차체만을 판매하는 편이 서로에게 윈윈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에 폴란드가 계약하는 중보병 전투차의 임무는 전장에서 전차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전차와 한 팀으로 편성되어 작전에 투입되는 보병들은 때로는 전차의 행동을 발목잡기도 합니다. 보통은 별다른 수송수단이 없이 전차와 함께 걸어다니거나 차체에 걸터앉아 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탱크 데산트라고 알려진 이런 보전 협동 전술은 본래는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이후로는 단점이 너무 커서 사장된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이런 보병들은 전차를 잡을 목적으로 적들이 날려대는 기관포탄이나 날탄에는 무력합니다. 전차는 적군에게는 분명한 고가치 표적이고 그 복합 장갑을 뚫겠다고 만들어진 탄종이 무시무시한 파괴력은 일개 보병이 방탄조끼 좀 입었다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탱크 데산트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절한 전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 할 것 없이 병사들은 전차에 걸터앉아 다니곤 했습니다. 탱크 데산트 대신에 권장되는 보병 수송 방법은 장갑차를 이용하는 것인데 양국 모두 넓은 전선 전부에다 그만한 장갑차를 보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동원되는 장갑차도 보병 전투차 IFV가 아니라 병력 수송 장갑차 APC면 방어력이 너무 모자라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주로 운용하던 APC는 노후화가 극심한 구소련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차와 같이 배치해도 장갑차가 먼저 터져나가서 결국에는 보병들이 전차에 걸터앉게 되고는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가장 현대적인 전차들이 방어력 확보를 위해 채택하는 능동방어체계 APS의 운용에 보병들이 방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하드킬 체계에서 전차로 날아오는 관통자를 전차 외장에 달린 폭발물로 쏘아 맞추는 과정에서 주변의 보병들은 죄다 쓸려나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군 APS의 포갑에 당할 수도 있죠. 첨단 무기끼리의 전투는 곧 창과 방패의 싸움, 현재 전차를 상대로 너무나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포탄에 조금이라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APS 채용이 필수입니다. 전차의 방어력과 생존성을 위해서라도 보병들을 어딘가에 넣어서 수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현존하는 APC는 앞서 언급했듯 너무 연약하고 APC보다 조금 더 발전한 체계인 IFV조차도 전선에서 전차와 같은 종류의 탄환들을 얻어맞기에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중보병 전투차입니다. 사실 비슷한 종류의 장갑차가 딱 한 가지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전차 지원 전투차량 BMP톤 터미네이터입니다. 아예 전차의 차체에다가 파괴력을 유지한 채 무게만 크게 줄인 포탑을 올리고 서스펜션이 견딜 수 있는 남은 여유 중량 전부를 장갑에다가 투자한 괴물 같은 존재죠. 터미네이터라는 무시무시한 이명에 걸맞게 이 장갑차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몇 차례 등장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에 착안해서 K9과 레드백으로 이런 전차 지원 전투차량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K9의 서스펜션이 견디는 중량은 최대 50톤. 이 중 K9 차대가 차지하는 무게가 30톤이므로 20톤이 남습니다. 여기서 경량 포탑과 보병들의 무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조리 장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K9에도 적용되어 있는 한국 기관무기 특유의 유기압 서스펜션은 이만한 중량을 견뎌내면서도 파워팩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당한 기동 성능을 감당해내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날탄이 빗발치는 전차전의 틈바구니에서도 활약할 수 있겠죠. 폴란드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 자체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폴란드는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지원할 중보병 전투차의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K9과 레드백의 차체 기술을 활용할 생각은 이 시점부터 하고 있었으나 계약에 대한 언급은 피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이러한 계획만으로는 실제 수출로 이어질지 알 수 없으니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는데요. 이번에 이 계획을 실행해 옮김과 동시에 지원 목표가 되는 전차도 M1 에이브람스를 포함한 폴란드군의 전차로 확대했습니다. 장차 폴란드군 전차의 중추가 되는 것이 천대의 K2PL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사실상 폴란드가 한국 전차와 한국 장갑차의 합동 작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폴란드가 국군의 날 퍼레이드 직전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 함의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장 폴란드는 작년 한국과의 거래로 새로 도입한 천무 다연장 미사일과 FA-50GF를 이번 퍼레이드에서 일반 대중 앞에 대비시킬 예정이고 이미 작년부터 순조롭게 인도받고 있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도 퍼레이드의 핵심적인 볼거리가 될 예정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폴란드에서 이처럼 한국 무기로 도배하다시피 한 퍼레이드를 선보이는 것은 그만큼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퍼레이드 직전에 또 다른 한국 무기의 도입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들이 국방을 위해 선택한 한국 무기 목록에 레드백 역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쩌면 내년쯤에는 폴란드 열병식에서 레드백 기반으로 만들어진 한국판 터미네이터가 K2와 함께 행진하는 든든한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나가는 방산 강국의 상징이라고 하면 한 가지 꼽을 만한 것이 수출국마다 요구사항에 맞춘 파생형이 나온다는 점일 겁니다. 특히 서방 전체에 무기를 팔아온 미국이 각국에 맞춘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어 왔던 것으로 유명하죠. 한국 역시 FA-50이나 K9 같은 효자 상품의 경우 팔린 나라마다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파생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레드백 역시 이러한 전철을 밟아 도입국마다 특출난 변화폭을 가진 무기가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호주산 포탑을 탑재한 세계 최고급 스펙의 IFV로 폴란드에서는 폴란드산 포탑과 떡장갑을 두른 한국판 터미네이터로 그리고 현재 레드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춰 105mm 전차 포탑을 올린 경전차로 변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호환성은 곧 한국군 차기 장갑차의 선택지가 될 것이며 또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 있어서도 큰 이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수출 성공으로 벌써부터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레드백. 앞으로는 어떤 모습의 레드백을 또 만나볼 수 있을지 큰 기대가 됩니다.